예,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만든 영화 수취인불명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제 명계남 씨가 연기한 그 장용사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 지음 씨도 이제 그 아들로 나왔고 그 얘기가 굉장히 이제 자전적인 얘기예요. 유일하게 그 혼혈아 친구도 제 친구였고 동네 그 하얀 백태 그 여학생도 저희 동네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거의 80%가 자전적인 얘기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바로 그렇게 6.25에 참전해서 엄청난 그 실제로 실탄을 네 발을 맞으셨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것이 어릴 때 저한테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적대감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해병대에 갔고 또 해병대에서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그런 적대적인 감정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대하고 서서히 이게 어떤 개인적 분노로만 저희 남북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감정이 감독이 돼서는 점차 이제 많이 변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별반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거죠. 남북관계가. 그리고 제가 풍산계가 2009년도인가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붉은 가족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처한 상황,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풍산계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무기를 서로 넣어주니까 서로 무기를 이렇게 더 강한 무기를 서로 집어서 서로 계속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붉은 가족의 어떤 남한의 자본주의 가족과 북한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가족의 대비를 보여준다든지 뭐 그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저희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62년째 됐는데 좀 있으면 이산가족 세대도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어쩌면 정말 제두 개의 국가가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된 더 적대적인 어떤 그 남북이 아니라 그냥 두 개의 국가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열강들 사이에서 이 땅이 어떤 대리전에 그들의 어떤 대리전에 어떤 전쟁터가 되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한번 직시해보자라는 뜻으로 만들었고요. 또 다행히 이게 15세 관람가가 나서 어쩌면 우리 미래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도 이 영화를 보고 좀 이해하고 또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